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1월 9일 신의 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원래 흘러가는데 지금 제가 적지 않았을 뿐이고요. 자시부터 해시까지 흘러갑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매울 신자. 네, 라면 봉지에서 많이 보시는 이신금이 왔는데요. 현재 기해년 기동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경자년은 이 영상 또 새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동지 때부터 경자년 기운은 들어와 있습니다만 현재부터 입춘 때까지 아직까지는 기해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띠라는 거예요. 입춘 시간 시작 때까지는 기둥 자체가 돼지띠예요. 그래서 기해라고 적고 경자년 기운은 사람마다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자, 축, 인, 이렇게 달이 있으면 자월에는 하늘이 들어오고 열리고 지나갔고요. 지금 병자월에 이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현재는 정축월이에요. 정축월은 땅이 열려요. 네, 땅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왔죠. 그리고 이제 사람한테 열리는 것은 인월이 와야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활짝 열리는 이 인월이 되는 입춘이 됐을 때가 띠가 바뀌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해년이라는 겁니다. 입춘 될 때까지는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가끔 이제 댓글에 헷갈린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그러면 또 천간도 적어볼까요? 현재 일단은 천간 지지에서 알아둬야 될게 기해년에 임수의 영향이 있고, 그리고 정축월이거든요. 정축월은 현재 개수의 구간이라고 보신대요. 개수가 9일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신금이 3일, 그 다음에 기토가 18일, 이 순서로 흘러가서 30일 꽉 채우게 됩니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개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런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천간편은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고,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정화죠. 정화는 관인데 편관이죠. 그리고 기토는 인성인데 편인입니다. 네, 해수와 축토를 또 이제 나란히 적을 수가 있는데 해수는 식상에 해당이 되고 상관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해일이 왔네요. 또 축월이죠. 축월은 인성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편인이 되고요. 이제 신금 입장에서의 이 환경을 또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돼지 글자, 신금 입장에서 돼지 글자는 목욕지가 돼요. 이것도 목욕지가 되겠죠?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저는 지금 기둥별로 안 보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축이라는 것은 해, 자, 축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예, 음간이라서 거꾸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축은 양지가 됩니다. 이렇게 흐름을 정리를 해두고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축월이기 때문에 축월은 씨앗을 지금 품고 있단 말이에요. 화면 조금 옮겨드릴게요. 네, 축월은 아까 개신기 말씀드렸잖아요. 예, 30일 동안 이렇게 흘러갈 건데, 개수는 지금 보게 되면, 식상의 자리, 특히 식신이 되고, 그리고 신금은 비견이고, 이제 기토 같은 경우는 인성이란 말이죠. 편인. 네, 이것들을 보시면, 정화자리 빼고는 올라와 있죠. 이게 폭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씨앗이라고도 할수 있고, 이제 봄 되면 얘네들이 태어나서 작동을 할 거예요. 축 속에서 이제 인월로 넘어갈 때 어마어마한 게 이렇게 비축이 되어 있다가 이제 꺼내 쓰는 거죠. 그러면 해, 축, 해라는 글자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드러나는 거니까 향기를 막 풍길 겁니다. 지금 얘네들은, 냉장고 주변에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천간에 있는 것들은 보시면
정화와 신금과 기토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그렇죠. 신금은 보석이잖아요. 보석인데, 예, 정화 덕분에 자극은 되지만, 이 기토의 어떤 그 자갈투성이 같은 쌀가루 같은 이 지저분한 것들이 묻지 않게끔 정화가 지금 가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또전 세계적으로 딱 봤을 때,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주도에 지금 보면 기후가 막 변하잖아요. 기후가 겨울답지 않은 기후가 들어왔어요. 이것도 이제 해수 속에 임수가 이렇게 있어서, 이 임수가 사실 건수거든요. 이제 저처럼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이게 해축해가 있으면 저는 이 건수가 냉장고를 자극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어떤 변화들 있죠. 변화와 이상징후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거든요. 사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특히 이렇게 이제 기운 자체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냉장고에서 여름에 아이스트레이를 꺼냈을 때 얼음 곽틀 있잖아요. 얼음 얼리는 거 그거를 꺼냈을 때 빨리 넣지 않으면 녹지녹지 녹아버리죠. 그리고 냉장고에서 빨리 문을 좀 닫아달라고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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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난 냉장고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경계음을 내는 거예요. 에너지를 보게 되면 이걸 하나의 큰 냉장고로 제가 봤을 때 냉장고 옆에 미지근한 지금 주전자 물을 부어놓은 거란 말이죠. 그거를 그렇게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신의 일날 어떤 사건 사고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여기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변화와 이상징후라는 것은 이 해라는 글자를 질병일자로 저는 봤거든요. 질병인자가 이 축토를 자꾸 건드리는 거죠. 이 축토 속에 들은 것은 저희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변화와 이상징후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아직 해결 못한 어떤 병에 대한 인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많이 급속도로 많이 상당히 퍼졌는데 이게 이제 컨트롤이 안 된다. 이런 게 뉴스에 아마 많이 날것 같고 이미 뉴스의 흐름으로는 알고 계신 거니까 뭐 특별한 걸 제가 봐드린 건 아니에요. 그냥 이 글자만 보고 말씀을 드린 거라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갑목입니다. 갑목분들께는 오늘 어떤 글자가 들어왔냐면 이제 위로는 정관이 들어왔고 이제 환경으로는 장생지에 놓인 부분이거든요. 부모 입장에서의 갑목분들은 자식한테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웃을 수가 있고요. 또 회사에서도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웃음 지을 수 있는 미소 지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분들께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으로는 이제 사지라는 환경에 놓였는데 사지는 에너지를 다쓴 거예요. 일적으로 굉장히 지치고 힘이 들수 있는 날입니다. 또 사업이라든가 일이 잘안 풀리고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오늘 어쩌면 저녁에 술자리를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을목분들. 이제 병화죠. 병화분들은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이제 이게 절지라고 하는 환경이 돼요. 금전 흐름이 크게 바뀔 것 같아요. 특히 새로운 자금을 얻게 되고 새로운 어떤 자금줄을 뚫게 되기 때문에 활력을 얻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싱글 분들, 아직 결혼 전인 분들, 남녀노소 할것 없이 이성과의 이별운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연애 중인 분들은 조금 이제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한테 좀더 관심을 좀 주시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일진이니까요.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예, 정화는 천간으로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태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재무 설계를 다시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빚을 탕감을 하신다거나 재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봉 협상 등을 하게 되는데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다가 갈등을 하시다가 예, 최후에는 웃게 되는 일진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나쁜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위로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절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직장에 어떤 이동운이 들어왔어요. 본인의 사표를 낼까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고요. 또
현재 일하고 계신 부분과는 전혀 다른 일, 또 전혀 다른 프로젝트, 전혀 다른 팀을 이끌게 되어서 조금 이제 머리가 좀 무거워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 분들은 오늘 식신이 들어왔지요. 그리고 아래쪽인 환경으로는 태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시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어떤 투자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일러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물건을 좀 사입을 해볼까? 이거는 아직 결정을 좀 미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는 보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본격적 투자만 시기상조이고 중요한 결정은 미리 땡겨서 계획을 잡으셔도 되십니다. 하지만 투자를 동반한 것은 조금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아직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경금을 볼까요? 경금분들은 겁재가 들어왔고요, 위로.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병재에 놓이게 됩니다. 직장 동료라든가 주변인들이 아파서 그분들이 병가를 내신다거나, 본인이 이분들의 일을 대신하게 될수 있어요. 그리고 또, 혹은 주변 사람이니까 가족이나 친구도 되겠죠. 나의 소중한 사람. 간호를 하러 병문안을 가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같은 글자가 올라왔죠. 그래서 위로는 이제 비견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돼서 그것을 목격하게 될수 있고요. 그리고 청첩장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주변 분들의 청첩장입니다. 본인 청첩장 얘기가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의 청첩장. 저는 사귀는 걸 몰랐던 사람이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가족이 이사를 간다거나 일방적으로 내 동생이나 내 위에 언니, 오빠, 이 중에서 분가를 하게 된다고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 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위로는 정인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걸록재 놓이게 됩니다. 계약이라든가 거래, 또 약속, 이런 것들 매끄럽게 진행을 하시게 될것 같고요. 또 조직이나 단체에서는 큰 거래권을 성사를 하시게 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시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에요. 임수분이 CF 계약을 맺게 된다거나. 어떤 영화를 하자. 이렇게 또 투자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수를 볼까요? 계수분들은 편인이 들어왔고요. 위로 환경적으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무조건 오늘 본인이 믿는 대로 일을 추진하고 밀어붙이고 또 주변을 설득하려고 해서 마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찰이 예상되는 날이라 가급적이면은 이제 의견을 주고받을 때 부드럽게 순화시켜서 의견을 좀 주고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밀어붙이는 건 좋습니다만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험한 말이 오고 가게 되면 안 좋겠죠. 말꼬리를 물고 상대방이 늘어진다고 해도 본인을 좀 성인처럼 품어주셔야 하는 게 있어요, 오늘은. 그렇게 해야 서로 덜 다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많이 빠르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대신 좀 상담이 있어서 제가 급하게 녹화를 했는데 일단 말이 빨라지지 않았나 좀 걱정이 되네요. 우선 급하게 편집해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날 운세 영상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